한번 재개를 받는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사관들을 막 폐쇄를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 내부가 녹록지 않다. 이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고요. 우리한테 그럼 유리하냐. 중국이 이때다 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또 북한의 난민들이 막 그냥 우리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확실한 것은 뭐냐면 김정은이 다음에도 김 씨가 4대 세습을 하겠다. 5대 세습을 하겠다는 그런 표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북한 이슈 좀 다뤄보겠는데요. 북한이 최근 오울풍선 살포, 뭐 GPS 교란 등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오울풍선 최근에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하나는 또 용산 대통령 청사에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오울풍선 살포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자기네들의 불쾌한 마음을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제 탈북 단체들이 북쪽에다가 그런 대북 그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어요. 네. 이것은 이 탈북 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소식과 가치를 북한에 핍박받고 억압받는 인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보고 자제하라고 말하기도 참 곤란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헌법에 맞지 않다고 지난번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그 안에다가 무슨 뭐 독가스를 넣는다든지 무슨 뭐 탄저균을 넣는 것도 아니고 소식하고 쌀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좀 보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북한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죠. 체제에 대한 위협. 아, 오히려 그런 게 좀 무섭다라고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또 설득력도 있나 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서는 싫은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거를 못하도록 지난 정부에서는 법으로 묶어놨었습니다. 그거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제 판결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활동을 재개하는데 북한도 우리 정부의 그런 입장이 뭔지를 뻔히 알 텐데도 그거를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오물풍선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 쪽에 내려보내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런 풍선들이 내려와도 뭐 비행기도 적었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밀집된 지역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개 터진다 하더라도 그냥 삐라라고 그래가지고 선전물 정도 있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저렇게 무의미하게 또 지저분하게 저런 것들을 내려보내므로써 우리를 하여튼 그 본인들의 불쾌한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GPS 교란까지 하고 GPS 교란도 이거 상당히 지금 위험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 북한이 이 풍선 내려보내고 GPS 교란하는 게 지금 남한 사회를 그냥 귀찮게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남한 사람들의 생명을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물풍선에다가 뭐 저 탄저균 같은 거 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탄저균 내려버리려면 풍선 같은 거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오, 왜요? 그거 네. 갖고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훨씬 나아요. 뭔가 다른 확산 관점에서는 네, 별로 네, 의미가 네, 없다. 네, 그러니까, 풍선으로 보내는 건. 네, 그건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네. 이놈에게 그 정확성이 없으니까 뭐 사람 운전하는 사람 그 유리창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군데 막 떨어지는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죽거나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대북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대북 방송을 하니까 두고 보자 뭐 또 이러고 있고
그래서 북한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고 여태까지 뭐 몇천 개 내려보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우리도 이제 대북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대북 단체에서 그런 풍선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하여간 이 상호 간의 긴장을 좀 이렇게 좀 풀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구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긴장이 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좀 안 좋은 거죠. 보니까 오물풍선에 뭐 다양한 그런 오물도 있는 반면에 이건 통일부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북한 지도자들을 우상화하는 그런 문건의 표지가 있더라고요. 위대한 뭐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 뭐 조선 노동당 비서로의 총 높이 등 문구가 발견이 됐는데 북한 형법에 따르면은 이 수령의 교시가 담긴 문건을 훼손했을 시에는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런 문건들이 담기게 된 경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네. 하라니까 그냥 뭐 무조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의 그 내부 사정을 나름대로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무책임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몇 사람의. 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생충 뭐도 발견을 했고 네네네.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 내부 생활이 얼마나 궁핍한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야, 오죽하면 종이로 된 오물도 부족해서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기네들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걸 갖다 찢어가지고 넣었을까. 그러니까 북한도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는 것만은 뭐 틀림없는 그런 하나의 그들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내부의 사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이번 일로 인해서 북한, 이게 약간 어떻게 본다면은 북한이 좀 보라고 우리가 좀 공개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허술하다.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뭐 이게 오물풍선이 김여정의 작품이라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김여정이 처벌받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예 그 저 백두혈통이 잘못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다행히도 이게 우리 쪽에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네. 북한 쪽에 떨어졌으면 누가 이거 보내냐 해가지고 몇 사람 아마 처형당했을 겁니다. 확실히 거기도 뭐 보낼 게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긁어 모으다 보니까 그런,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인 리일규가 한국으로 망명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최근 엘리트 계층들의 탈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주재 대사관 뭐 지하에 감옥을 뭐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최근에 약간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 내부 체제가 상당히 그 도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대사관 지하에 감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됐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하여간 그 고위직들의 그런 탈북 애로사항 뭐 한 번 그 세계를 봤는데 다시 그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사관들을 막 폐쇄를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북한 내부가 녹록지 않다. 이거는 확실히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해 볼 것은 자 북한이 혼란스럽고 망한다 그래가지고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그럼 유리하냐? 연착륙을 해야 우리한테 유리하지. 네네네. 저 체제가 예를 들어 폭삭 내려앉았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뭐 중국이 이때다 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또 북한의 난민들이 막 그냥 우리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뭐 북한의 핵무기는 또 어디로 갈지 알 게 뭐고 여러 가지 그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하여튼 싸우지는 말자. 서로 존중하자. 그중에서도 하여튼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만이 책임을 좀 져주겠다. 제 말은 북한에 한 20만이다, 50만이다 지금 그 수용소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웃고 떠드는 거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뭐 보내주든가 1년에 몇천 명씩이라도 좀 받아주겠다. 돈을 주겠다. 저는 그게 네네. 그래도 된다고 생각, 그런 거는. 그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해서, 인권 문제를 좀 잘 다뤄주고, 특히 탈북자들하고 가족들을 다시 제외시켜주고, 뭐,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 하여간 우리 국방이 튼튼해야 됩니다. 튼튼. 미군 없어도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이 없으면 지금 우리 국방은 수행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돼서 저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정말 그 하루도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실 북한 체제를 놓고 상당히 약간 좀 뭐 외국에서도 그렇고 좀 신기해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 독재 체제로 갔을 때 그 체제가 안정적이고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쪽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잘 살아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더 잘 살게 뭔가 만들기보다는 계속해서 통제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체제가 이제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뭐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이게 북한만의 그런 독특한 통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유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시각이 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저는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이게 김일성이가 진짜 다시 태어났는지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40살이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뭐 몸무게가 140kg고 맞아요, 뭐 혈압이 어쩌고 네. 당뇨가 어쩌고 네, 하지만 네. 일찍 죽을 것 같진 않고 한 30년 더 산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억압도 억압이지만 인민들의 삶을 신경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승 10 정책, 즉 앞으로 10년 동안 20개 군에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드는 공장을 짓겠다.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또 이번에 수해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직접 수해 현장을 그것도 뭐 하루 한 시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한 이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공보 차고 막 돌아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력한 그런 그 억압도 하지만, 인민들의 삶이 지금 한계에 왔다는 걸 알고, 그거를 하여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덕분에 이제 뭐 기름도 들어오고, 식량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오늘 내일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고 또 재래식 무기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어서 하여간 그 북한이 앞으로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거를 통해서 안정을 가지고 북한하고 주거니 박거니 해서 그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통일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김주애라는 그 딸이 네.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거는 외형적으로는 맞는데 네. 뭐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뭐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후계자 대우를 받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김정은님 다음에도 김 씨가
4대 세습을 하겠다, 5대 세습을 하겠다는 그런 표시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또 저놈의 체제는 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북한 저 체제가 급격히 망하는 것도 우리는 원치 않고 하여간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근본은 우리가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60배, 100배 북한보다 많아도 북한이 저렇게 군사력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편할 수가 없죠. 사실 이게 뭐 김주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될지 안 될지 100% 확신을 할 수 없지만은 약간 북한 내부에서는 근데 좀 여성의 인권이 매우 낮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그 지금 보면 열 몇 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가지고 뭐 훅에서 한다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아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이든 뭐든 간에 당에서 결정을 하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섯 살 때부터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의 핵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위협이지만 북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북한 지방에 평양은 완전히 그 김씨 추종자들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지방 도시가 반란을 일으켰다. 아. 그런데 재래식 군사력으로 안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핵무기 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뭐 그쪽에서 핵무기를 쏠려다가 사고가 나서 폭발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핵실험했다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의 핵무기고 이거는 김씨 일가를 보호하려는 그런 핵무기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하여튼 김씨 일가가 위협을 받으면 사용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그 대상이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만약에 어떤 반란 세력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다가도 쏠 수 있다고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김정은 건강 문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뭐 리일규 전 북한 대사관에 따르면은 실제로 옆에서 봤는데 뭐 얼굴이 항상 새팔갛고 뭐 숨소리 거칠고 그다음에 담배도 되게 많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별로 안 자고 그리고 뭐 가족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뭐 심근경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위에는 다 그런 이유로 죽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뭐 김정은이 사망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미국에서 북한 정권이 위기에 맞닥뜨릴 경우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약간 동반자 협정으로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또 명분도 생겼고 과연 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북한의 혼란이 빚어지면 북한을 떠나려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은 자기네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경 지역을 튼튼히 하고 북한 내부로 한 뭐 10km가 됐든 50km가 됐든 들어가서 그 완충지대를 점령한다. 이런 그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중국군이 북한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군이 그런 식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는 된통 혼날 겁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우리한테는 좋죠. 명분을 주니까. 그래서 북한의 혼란이 하여튼 한반도에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도 물론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자기 저 자식들부터 먼저 최전방에 가서 싸우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북한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하고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하여튼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그 북한 현재 그 정권 김씨 체제 여기에 이제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활동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뭐 새 조선이라든지
약간 만약에 이제 북한 김씨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약간 이런 세력들이 뭐 갑자기 와서 또 북한을,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라 북한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영화 재료로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우리 그 민주국가라는 거는 이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정권이 계속 바뀌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상은 10년, 20년 쭉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못하는 실정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영화 소재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뭐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